온 국민이 사랑하는 배우, 온 국민이 지지하는 배우, 대한민국이 아끼는 배우 김영철 선생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. 포토타임부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. 왼쪽부터 바라봐 주실까요? 올 한해 KBS 드라마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우리 김영철 씨입니다. 자, 가운데 쪽도 봐주시고요. 자, 또 오른쪽도 봐주시고요. 네, KBS 연기대상에 김영철 씨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. 한 말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솔직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. 가장 강력한 대상 후보이십니다. 이런 질문 들으면 어떠세요? 기분 좋죠. 하고 있는 황금빛 내 인생. 그리고 그 뭐 정여원 씨가 했던 마녀의 걱정. 마녀의 걱정. 네. 또 그 장 고백 부부. 고백 부부. 예. 저 손 호준이. 예예예. 예.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전. 어디 쪽에서 대상을 갖고 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선생님께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고요.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내년 한해 힘내라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2018년 황금개띠에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KBS 연기대상을 찾은 김영철 선생님이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